사임당을 향한 지고지순한 아주 멋진 키다리 아저씨입니다. 자, 가운데 서주시고요. 조선판 개츠비이기도 한데 시선은 좌측부터 손을 한번 네. 네, 그리고 가운데도요. 네, 가운데 똑같이 한번 네. 더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정말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. 저희 배우분들, 스태프분들, 또 시청자분들 굉장히 저희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번 주에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저 또한 너무나 기쁘고요. 우선 제가 맡은 인물은 이겸이라는 인물입니다. 사임당과 어릴 적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한 여자만을 바라보고 갑작스런 이별을 겪은 후에 또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됐지만 그 옆에는 이제 남편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는 사임당을 끝까지 지켜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제가 봐도 제가 연기했지만 이겸이란 아주 멋진 인물을 연기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사임당에 대한 대본을 보기 이전에 저는 사실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영애 선배와 연기를 할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었어요. 너무나 정말로 모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여신이신 우리 이영애 선배님과 또 선배님이 쉬고 계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영애 선배님이 거의 13년 만에 복귀작으로 선택하신 사임당이라면 뭐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일단 믿음이 있었고요. 이겸에 대한 캐릭터를 봤을 때는 일단은 사임당은 실존에 존재하는 인물이지만 이겸이란 캐릭터는 실존하지 않는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나 그 힘과 또 사임당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들이 너무나 멋진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실제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모든 점들이 이 작품을 안 한다면은 굉장한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,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예.